안녕하십니까 상담 받고 대학가자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학영역 강사 양진영 선생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우리 4월 말부터 진행이 되는 바로 중간고사가 이제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자, 우리, 입시 전략의 핵심, 즉, 수시의 스펙이래, 스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학생부 성적인데요. 또 그만큼 우리 수험생들이 긴장하고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는 어떻게 보면 중간고사가 우리 친구들에게 기회가 되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우리 고3 학생들은 고12 때 망쳤던 바로 그 내신 성적을 만회하는 시간으로 또 우리 고12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미리 7호버는 대입이라는 생각으로 이번 중간호사를 준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 그래서 아직까지 중간고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아직 갈피를 못 잡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오늘 오늘 바로 내신 전략의 바로 핵심, 바로 중간고사 1등급 받기의 비책을 오늘 강의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바로 이 내신 전략의 핵심을 선생님이 설명해 드리면서 우리 친구들이 중간고사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좋은 여러분이나 강의로 우리 친구들에게 1등급 비책을 설명드릴 테니까 집중 여러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기적의 TV 상담 받고 대학가자 중간고사 1등급 받기의 비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중간고사 어떻게 러미를 준비하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준비할 수 있을지 오늘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 친구들에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러미를 1번이 과연 선생님은 어떻게 준비를 했을까? 바로 그 내신관리 비법에 대해서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전수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년별로 약간 여러분 내신을 준비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1번, 내신관리 비법. 어떻게 여러분 준비를 선생은에서 1등급을 받았는지.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자, 우선 이번 달 말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바로 이 중간고사.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그 중요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3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이번 수시에서 중간고사 시험 점수 부터 시작해서 기말고사 점수까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그리고 1학기 점수까지가 수시시험 점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퍼센트이지를 우리가 나눠보면 고등학교 1학년이 20, 그 다음 2학년이 30, 그 다음 이제 고3이 50%인데 그렇게 보자면 우리 중간고사 이번 점수가 전체적인 캡파로 봤을 때 바로 2 5나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중간고사 당연히 여러분 1등급 받으면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다는 라거 우리 친구들 기억하셔야 되겠고 또 학습, 학교마다 이제 전형이 약간씩 여러분 다르기 때문에 뭐 1학년, 2학년, 3학년 33.3%씩 반영하는 바로 그런 대학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6분의 1, 한16.7%여러분의 비율로 이번 중간고사 점수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중간고사를 잡지 않고서는 우리 친구들 수시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리한 조건에 놓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여러 부분들을 설명을 선생님이 드리면서 내신관리 비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내신관리 비법은 딱두 가지로 우리 친구들이 요약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내신관리 비법 첫 번째. 자, 우리 친구들은 얼마나 자신의 학습 유형에 대해서 알고 공부하십니까? 자, 우리 친구들 아마 그런 생각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여러분 책을 공부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학습 방법으로 시험 범위를 여러분 준비하라가 바로 내신관리 비법의 첫 번째 1번인데요. 자, 그렇다면 유형에는 어떠한 여러 분의 유형들이 있는지 한번 화면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우리 친구들의 학습 유형을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 1. 바로 소 단원 하나를 공부한 후 문제를 푸는 방법. 그다음 유형 2 단원 혹은 시험범위 전체를 공부한 후 문제를 푸는 방법. 자 그다음 유형 3 문제를 풀고 틀렸던 부분을 주제별로 학습한 후 기본 교재를 공부하는 방법.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 세 가지 유형을 보셨습니다. 본인은 어떤 유형에 들어가십니까? 자이 유형별로 사실. 학생들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써 가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리 친구들 첫 번째로 유형 1에 들어가는 친구들. 유형 1이 바로 뭐냐? 바로 소단원을 공부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문제를 푸는 친구들이죠. 쉽게 얘기하면 개념서에 있는 개념 1단원을 공부해. 그리고 나서 바로 예제를 푸는 거죠. 그러면 그 예제와 유사한 예제를 풀고 연습문제 풀고 마무리.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여러분 생각을 가질 수 있냐면 이 유형 1의 친구들은 자신이 개념이 정리가 잘 되어 있다라는 착각을 할수 있습니다. 착각. 그래서 이 친구들은 꼭 시험을 보잖아? 그럼 어떤 여러분이라는 유형을 보이냐면 선생님, 제가 분명히 개념 공부하고 문제 분명히 맞췄었는데 실전에 가니까 기억이 안 나요.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본인의 여러분 얘기라서 아마 뜨끔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2는 그래도 좀나 유형 2는요. 전체 단원, 즉 시험 범위 전체를 다 개념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를 쫙 풀어가는 거죠. 그러면 유형 1보다는 그래도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유형 1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그런데 유형 2의 문제점은요. 고난이도 문제에서 막힌다라는 게 문제예요. 2, 3점짜리 개념을 묻는 문제 개념을 오로이 묻는 문제는 정말 잘 맞추는데 문제는 4점짜리 문제들 즉 고난에도 문제가 나오면 막힌 거야 어안 풀려 그래서 개념이 잘못됐나 봐또 개념성 뒤적거려 자 이런 친구들이 이제 유형 2입니다 자 장단점이 있다라고 선생님은 얘기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유형 1과 유형 2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문제집 하나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중간고사 교재로 푸는 뭐한 글자 단어 들어가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뇌가 뇌파가 안 움직여도 돼. 왜 개념을 갖다 바로 풀고 문제를 갖다 보니까 잘 풀리거든. 또그 유형들이 비슷비슷해. 풀이 과정들이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잘 풀려.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착착착쳐지니까 우리 친구들이 아나 됐구나. 그리고 나서 시험을 보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여러분의 유형 3으로 선생님이 제시했던 방법이 바로 뭐냐 바로 이겁니다 자신의 약점을 체크하는 겁니다 즉 문제를 먼저 푸는 거죠 어? 선생님 문제를 먼저 풀어요? 어 학교에서 분명히 여러분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개념 정리는 어느 정도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막바로 풀고 그 문제에 의해서 본인의 약점을 찾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번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수학원 다 들어가. 즉, 일단은 여러분 행렬과 그래프가 다 들어간다고. 그럼 이 행렬과 그래프 안에 들어있는 바로 문제들 중에, 어, 나는 역행렬 성질만 계속 틀려. 자, 이런 취약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취약점을 알고 다시 그 문제만 주제별로 푸는 겁니다. 주제별로. 그래서 주제별로 문제를 갖다가 풀다 보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그 문제에 대한 취약점을 본인이 스스로 케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하든 가장 여러분이나 중요한 원리는 본인의 학습 방법, 즉, 본인의 학습 방법, 자, 가장 본인이 편한 방법, 그 방법을 우선 선택을 했다면 그 약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여러분 비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비법을 이제 선생님이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본인의 이제 자신이 어떤 이름이나 유형에 들어가는지를 파악이 되셨다면, 아, 선생님 저는 소단원 공부하고 문제 풀고, 소단원 공부하고 문제 풀고, 저는 이렇게 해요. 아니요. 선생님 저는 개념을 통째로 공부하고 나서 문제를 쫙 풀어요. 아니요. 선생님 저는 문제를 갖다가 쫙 먼저 풀면서 취약점을 찾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유형별로 문제를 다시 재정리해서 문제를 풀어봅니다. 자, 그럼 세 가지 유형 중에 아마 본인의 스타일의 유형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유형을 딱 잡으신 다음에, 이제 유형 파악이 됐으면 이제 뭘 해야죠?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선생님이 두 번째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이제 알았다면, 바로 이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기 시작해라. 다시 얘기하면, 빨리 공부해라. 그럼 우리 친구들은 보통 시험에 딱 기간이 되면 말이죠. 이상한 버릇이 나와요. 어떤 이런 버릇이 나오는 줄 알아? 괜히. 책상 정리를 해. 그리고 필기 잘 되어 있는데 다시 또 노트 정리를 해야 된대. 아니래. 다시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문제를 갖다 쭉 풀어준 것들을 노트에다가 다시 필기를 옮겨놔야 된대. 등등의 정말 쌀때기 없는 짓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자, 이런 여러분 행동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성적을 깎아먹는지 아마 본인은 잘 모르실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아셨죠? 나도 그랬으니까. 나도 그랬으니까 그 마음을 이해한다고 괜히 옷도 깨끗하게 빨아 입어야 여러분 공부가 잘되는 아이들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공부 방법을 이제 아셨다면 하루 빨리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하루 빨리 어떻게로 시작을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선생님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럼 먼저 우선 화면을 보면서 우선 정의를 한번 해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1단계는요. 자, 먼저 취약 부분 파악리 리스트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오, 리스트 작성. 그 다음 2단계는 주제별 개념 공부를 하는데요. 비슷한 유형들을 모아서 문제를 풀어보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단계는 시험 전 어떻게 이제 총정리를 할 것인가. 자, 이 3단계로 이제 우리 친구들 하루빨리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여러분이 공부하는지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1단계, 2단계, 3단계, 각각 어떻게 공부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선생님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가장 여러분이나 중요한, 이제 공부를 한다. 1단계. 무슨 리스트를 만들어라? 취약점 리스트를 만들어라. 시험범이 체크됐죠. 그 시험 범위에 준해서 이단 선생님이 학년별로 설명하는 거는 이따 2부에서 설명할 겁니다. 자, 그래서 1단계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나는 상용로그의 지표와 가수가 약하다. 아니다. 나는 약수와 배수 단원이 약하다. 아니다. 나는 기백에 1차 변환과 행렬이 약하다. 이런 이런 리스트들이 있습니다. 단원명을 갖다 적으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약한 그 취약 유형을 적으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취약 유형에 대한 리스트 작성이 이제 끝났으면 우리가 이제 주제별로 개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사실 이 주제별 개념 정리는 우리가 이제 4월 벌써 음 초중반으로 다가가고 있으니까 학교마다 이제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 약간씩 다르죠. 이미 벌써 다음 주부터 빠른 학교들은 중간고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이 바로 일주일 전인 학교들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여름 학교들은 2주 전인 학생들도 계실 거예요. 또 멀찌감치 5월에 보는 친구들은 조금 멀리 있어서 여유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주제별 개념 정리는 개념이 됐다라는 전제 아래 뭐가? 개념이 되어 있다. 완성이 되어 있는 거야. 또그 개념에 대한 대표 유형 정리가 되어 있는 거야. 그 상태에서 이 주제별 개념 정리가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얘는 주제별 여름이라 개념 정리가 도움이 안 되실 거예요. 선생님 저 개념도 안 되어 있는데 아우 그럼 빨리 여름이라 개념 정리하는 게 낫죠. 가장 여름이라 중요한 바로 이래 교재는 바로 교과서입니다. 뭐라고요? 교과서. 바로 이 교과서를 가장 중요한 여름이라 교재로 선택을 하셔야겠고 그 교과서 말고 보충 교재가 있을 수 있죠. 그럼 그 보충교제를 여러분 참고하셔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3단계. 중요한 것은 이제 마지막 총정리죠. 어떻게 마지막 총정리를 할 것인가? 마지막 여러분 총정리는 우리 친구들이 보통, 음, 틀렸던 문제들만 풀어보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잘 생각해보자. 우리 1 번부터 보통 중간고사 시험 문제가 2 0 문제, 그러면 우리가 수0 문제 정도 여러분이 내 나오느냐 하면 그 중간고사 문제들 중에 과연 어려운 문제만 나올까? 아니겠죠. 우리가 항상 여러분 총정리라는 것은 전체적인 시험 범위에 대한 윤곽, 즉 맵을 그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활용 점정하듯이 점을 찍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총정리를 하실 때는 2단계에서 고난이도 문제와 또 서수령 여름이라는 문제들을 준비하셨다면 마지막 여름은 총정리에서는 계산 실수할 수 있는 것또 선생님이 어떠한 문제들을 낼까 이러한 것들을 머릿속에 잘 염두하시면서 마지막 총정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단계. 자, 이제 책상 정리 안 해도 되죠? 즉, 다시 얘기해서 1단계 뭘 만들어라? 리스트를 만들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미래 2 단계 아 주제별로 개념 정리를 하는데 그 주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교과서를 준해서 개념 정리를 해라. 그 다음 여름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틀렸던 여름에 문제들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선생님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중요 표시됐던 문제들부터 시작해서 정말 풀수 있는 문제들까지 머릿 속에 마인드맵을 그리면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여름에 선생님의 내신 관리 비법 자 우리 친구들 잘 여름에 들으셨죠 그대로 여러분 실천하시면 우리 1등급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어떤 여름에 내신 관리 비법이 있었는지 한번 화면을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 보고서. 기적의 TV 상담 받고 대학 가자. 결정적 코치 3. 기적의 TV 상담 받고 대학 가자에서 상담을 받고 2014대회에 성공한 25명의 수시 노하우가 들어. 결정적 부치 3. 스타 강사들이 알려주는 합격을 관통하는 25가지 비법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결정적 부치 3. 이 책의 인쇄선액은 학생들의 장학기금으로 쓰입니다. 자, 어떻게 여름이래 잘 들으셨습니까? 자, 내신관리 비법. 아, 선생님은 이렇게 해서 1등급을 받았다. 자, 조금 더 요미로 구체적으로 이제는 여러분 학년별, 학년별로 어떻게 여름이 중간고사를 준비할까? 조금 우리가 머릿속에 관점이 좀 다를 수 있죠. 자, 우선 여름이이 상담 받고 우리 대학과 학생 여러분 중에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2학년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아주 집중 여러분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고2 학생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시험 범위부터 체크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고등학교 1학년 여러분 친구들의 시험 범위는 바로 다항식 부분입니다. 다항식 또는 뭐 방정식 조금 일부도 들어가는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다항식과 방정식 파트 중에서 사실 좀 헷갈려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약수와 배수 개념입니다. 왜 중학교 때도 약수와 배수를 배웠고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와서도 약수와 배수를 배웠는데 약간이라면 수에서 시계 개념으로 바뀌었죠. 자그 개념들을 우리 친구들이 다시 한번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여러분의 방정식에 바로 이 방정식 부분이 만약에 시험 범위에 에 들어간다면 바로 근과의 관계들. 또이 방정식의 기학적인 의미들. 자, 이러한 고난이도 문제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시험 범위. A형과 B형. 즉, 이과와 문과로 나눠서 시험 범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고등학교 2학년 문과 친구들은 아마 수학원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까지가 시험 범위에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우리 B형 친구들은 학교마다 약간씩 달라서 막 선생님들 막두분 들어오시고 막 어떤 학교는 세분 들어오시고 막 이래서 진도 엄청 빨리 나가죠? 즉, 수학원 전체가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요. 또는 수학원에다가 수학투 일부가 포함돼서 들어가는 학교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시험 범위가 이제 체크가 됐어요. 무슨 범위가 체크가 됐어? 시험 범위. 그럼 이제 시험 범위가 이제 체크가 됐으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맞죠? 이제 돌입을 해야죠. 시험 범위 이제 체크된 상태에서 우리가 시험 3주 전이다. 만약에 그렇다면, 시험 3주 전. 시험이 여기 있어. 우리가 이렇게 선생님 수직선을 그려서 설명드릴게요. 이때가 만약에 중간고사 시험이다. 그러면 우리가 3주 전. 2주 전, 1주 전, 그리고 만약에 수학시험을 갖다 보는 당일. 그치? 당일. 자, 그러면, 아, 당일이 아니라 바로 전날이라고 해야지. 당일날은 시험 봐야지. 자, 그러면 3주 전이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개념을 공부하고 있어야 됩니다. 시험 범위를 아직 끝내지도 못한 수험생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하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가 꽤 많다고. 그렇지만 이제 겨울 방학이라는 시간이 있었고 겨울 방학부터 쭉 공부를 해오다가 아 나는 이미 봤다라고 착각해서 3주 전에 수학을 놓고 암기 과목만 공부하는 친구들은 정말 안 됩니다. 그래서 3주 전에는 바로 개념 이미 선행학습에서 알고 있다더라도 개념 정리 다시 한번 하셔야겠고 그 다음에 그 개념에 따른 유형 정리도 당연히 다시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3주부터 시작해서 2주 전까지는 이 기간 동안에는 바로 개념과 유형을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일주일 전이 있어. 아, 그러면 이제 완전 쫓기기 시작하지. 그럼 이제 시험 일주일 전이면 이제 애들이 피가 바싹바싹 바싹 말라. 왜? 이제 암기 과목도 해야 되고, 막 시험법이 막 첩첩삼중으로 남아있고, 시험은 이어 다가오고, 그리고 학원 다니는 거 이제 막안 다니기 시작하고, 막 인강 듣던 것도 일어다 끊고, 이제 집에 있게 되는 거죠. 또는 독서실 가거나, 그렇죠? 자, 그렇지만 여러분 차분하게 일주 전에는 바로 고난이도 문제와 그다음 서술형 문제들 이런 것들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특히 여름에는 고난이도 문제나 서술형 문제는 우리 친구들이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답 노트를 만들거나 또는 오답 카드 등을 만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일주일 전에 아 내가 이러한 문제들을 틀렸었구나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다시 한번 여름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럼 누군가에게 물어봐야 될 거야 왜 그냥 무작정 뒤에 있는 답지를 펼쳐볼 순 없잖아 그치 꼭 아마 이런 거 아마 느꼈을걸 답지를봐 가지고 문제를 다시 한번 이렇게 피드백했던 문제들은 실전에 가서 꼭 틀리더라.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 풀이가 남의 옷이라 그래. 다시 얘기하면 고난이도나 서술형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의 힘보다는 차라리 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거나 또는 언니나 오빠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근처에 있는 뭐 학원에 다니는 선생님한테 직접 일대일로 물어보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답 카드나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한 일주일 정도 그 친구랑 친해질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친해졌어. 음. 그럼 이제 전날이 옵니다. 그럼 이제 이 전날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 선생님이 공부했던 방법을 얘기해 드릴게요. 개념에다가 유형정리다 끝났고 그다음에 고난이도에다가 서술형 문제까지 이제 다 끝났으면 이제 바로 시험 전날 우리 친구들이 체크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학교 선생님이 내는 시험 문제란 말이지. 교육 평가원에서 내는 것도 아니고요. 교수님이 문제를 내시는 것도 아니고 교장 선생님이 내시는 것도 아니야. 누가 내? 학교 선생님. 바로 내 수업 시간에 들어왔던 선생님이 내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선생님이 분명히 강조하셨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통합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특히 수학의 틀은 크게 바뀌지 않아요. 그죠? 중요한 문제는 당연히 A 선생님도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B 선생님도 중요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지만 선생님들의 약간 어떤 수학적인 관점들이 학교 선생님들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하는 문제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그런데 그 수업 시간을 만약에 졸았어. 그러면 그 선생님이 강조했던 문제가 표시가 안돼 있네? 그러면 친구들. 미안하죠. 정말 양심적으로 가치를 느끼면서 책좀 빌리자라고 하셔서 중요한 문제는 반드시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책과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작성했던 오답카드와 그리고 우리 친구들 뭐가 있니? 보충교재가 있을 거야. 아마 교과서만 나가는 학교들은 참 드물어요. 정말 보충교재도 많고 프린트도 많고 뭐가 많아. 근데 그 프린트를 학교 선생님이 문제를 풀어주실 때강조하셨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이 프린트에서 몇 퍼센트 반영해서 낼 거야. 이런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한 정보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한 정보들을 잘 체크해서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해봐야 되느냐? 바로 리허설을 해봐야 됩니다. 아,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겠다. 그래서 특히 전체적인 문제들 중에서 중요한 문제들의 포인트를 잡으면서 선생님은 큰 소리를 내면서 방 안에서 떠들어댔어요.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나한테 다시 한번 마인드 컨트롤하는 거죠. 이 문제들은 중요해. 어,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나에게 방에서. 그래서 이 리허설. 아, 시험 전날 이번 중간고사 문제에 음, 선생님이 이러한 문제들을 내시겠어.라는 것들을 머릿속에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다시 한번 리허설을 해봐라.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 시험 범위 체크 후 본격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셔야 될 내용일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 친구들이 체크를 했으면 하나 더 이제 정말 중요한 우리 고3 내신 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하고 2학년은 이렇게 시험 범위가 딱 정형화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기가 되게 편합니다. 그죠 해야 될 개념, 해야 될 유형, 또 봐야 될 고난이도 문제, 이런 것들이 딱 정형화돼서 공부할 것이 있어서 딱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기가 너무 좋은데, 우리 고3 친구들은 시험 범위가 학교마다 다르고, 또그 학교라 하더라도 어떤 학교는 막 시험 범위가 완전히 넓고, 또 어떤 학교는 시험 범위가 완전 좋고, 어떻게 손을 댈수 없을 만큼 보충교대도 다 달라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 고3 친구들 중에 시험 범위가 특히 넓은 친구들. 시험 범위가 넓은 여러분 친구들은, 아휴안 되겠다. 이거 어차피 3주 전, 아무리 4주 전이라 하더도 이거 다 못해. 그러니까 어차피 그냥, 에휴, 그냥 내 실력대로 보자. 모의고사처럼 보자라고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은 정말 큰일 납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되겠고요. 또 시험 범위가 좁은 친구들은 반대로 어 좁네? 그럼 좁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나오겠어? 문제가 더 디테일하고 더 어렵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알아야죠. 그래서 오히려 더 꼼꼼하게 여러분을 짚으면서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고3 친구들은 이번 중간고사가 끝나면 아마 5월 초중반이 될 겁니다. 그럼 딱한달 뒤에 정말 대망의 6월 모평이 6월 12일 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고3 친구들은 바로 어제죠. 어제 바로 4월 모평 시험을 봤다고. 경기도 교육청 모의고사를 보셨죠? 근데 경기도 교육청 모의고사가 끝나자마자 이제 중간고사에 도입이 되면 이제 6월 목평은 저만 짓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하고 바로 경쟁할 N수생 친구들. 이 방송을 아마 중간고사 1등급 받기에 비책이다 보니까 N수생 친구들은 이 방송을 잘안 보겠죠. 그럼 우리 고3 재학생들은 이 N수생을 당연히 뭐 해야 돼? 그렇죠. 의식해야 됩니다. N생들은 지금 하참 아, 무슨 공부하고 있겠어? 6월 모평 공부를 하고 있겠죠. 그러면 우리 고3 친구들은 곧 내신이 뭐다? 수능이다. 이 마인드를 안 가지면 실패합니다. 100%. 그래서 아, 이 내신 공부하는 것이 곧 내가 6월 모평을 준비하는 것이고 또 6월 모평을 준비하는 것이 곧 내가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서 풀 문제다 라는 마인드로 공부를 해야 된다 즉 다시 얘기해서 내신과 수능은 하나의 연결고리다 이 개념을 갖고 우리 친구들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3 친구들 똑같이 3주 전부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과 함께 맵은 똑같이 하엄이라 그려나가고 당연히 중간고사 전날 리허설하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자, 이 내신과 수능은 하나다. 라는 이 말에 공감을 하셨다면, 이번 고3 학생들, 시험 범위에 EBS 수능특강이 들어갑니다. 그럼 한번, 네, 한번 해보세요. 자, 네 하셨어요? 자, 여러분의 EBS 수능특강이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 그러면 아마 학교에서 이렇게 나갔을 거예요. 자,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풀어 갖고 와? 네. 그럼 풀었어. 그럼 이제 학교에 갖고 가. 그럼 이제 선생님이 자, 질문해. 그럼 몇 번, 몇 번이요? 이제 그럼 질문하는 아이들이 또 정해져 있어요. 그럼 이제 그 문제만 아마 학교에서 선생님이 문제를 풀어주셨을 겁니다. 그럼 과연 그 풀어주셨던 문제는 여러분이 질문한 거야? 아니면 선생님이 체크한 거야? 어? 맞아. 즉, 여러분들이 체크한 게 아니었으면 정말 중요했겠죠.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체크하신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체크해 준 문제를 만약에 강의해 주셨다면 진짜 그 문제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바로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문제를 선생님이 풀어 주신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이베스 수능 특강이 시험 범위에 만약에 들어간다. 그럼 일단은 우리 친구들 꼼꼼하게 시험 범위에 맞춰서 전 문제를 일단 푸시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음,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 EBS 여름이라 수능 특강 중에 음, 예제가 있어 그리고 유제가 있어 확인 유제 그리고 발전 유제가 있어 우리 고3 친구들은 아마 다알 거야 그리고 뭐가 있냐면 기출 문제가 나와 그리고 레벨 1, 레벨 2, 레벨 3가 나와요 그러면 이 문제들을 다 문제를 갖다 풀면 머리가 아프고 내가 뭘 풀었는지 기억이 안날수 있으니, 선생님이 이 이베사람이나 수능특강에 대해서 좀 팁을 좀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예제 중심으로 봐라. 아시겠죠? 예제 중심으로 봐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발전 유제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 전체 이 2배 수 수능 특강을 다 풀어봤기 때문에 발전 유제 문제가 사실 확인 유제 문제보다 더 나아요. 그래서 예제 중심으로 문제를 풀고 발전 유제 문제는 아, 만약에 내신 시험 문제에 만약에 나온다면 고난이도, 즉 배점이 높은 문제가 될수 있다는 거 우리 친구들 생각해 두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가 있습니다. 이 기출 분석 파트는 즉, 6월 모평을 위해서 반드시 풀어봐야 됩니다. 어 이베스 수능특강 책 겉표면에 뭐라고 써 있어? 이렇게 써 있죠. 한국 교육과 아, 교육평가원 감수 이렇게 써 있잖아. 즉 한국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감수한 책이다. 그런데 기출 문제는 이미 나왔던 문제 아니야. 그런데 그 수업시 많았던 기출 문제들 중에. 19년 동안 수능이 치러졌어. 그럼 얼마나 많겠어요, 문제가. 근데 그 문제 중에서도 선별해서 들어간 문제이니, 당연히 6월 모평 9월 모평 수능까지도 내다 보면서 우리 친구들은 내신 관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레벨 1과 레벨 2와 레벨 3가 있는데, 레벨 1은 안 하셔도 괜찮고요. 레벨 2는 꼭 풀어보시고요. 레벨 3는 소수입니다. 레벨 3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레벨 3 풀다 보면 자율학습 시간이 다갈 거야. 그래서 레벨 3는 음 중하위권 친구들은 레벨 3를 풀지 마십시오. 대신에 상위권 친구들이라면 문제 푸는 속도가 조금 빠를 테니 레벨 3 정도는 좀 풀어보셔도 좀 아마 시간 관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고3 친구들은 시험 범위가 들쑥날쑥하다. 그래서 시험범위가 너무 넓어서 포기하지 말고 바, 바로 여러분의 고난이도에서 그 시험범위 레인지 안에서 공부를 여러분 충실히 아 내시는 곳 수능이다 라는 마인드로 공부하시면 되겠고 시험범위가 좁은 친구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고 라 말씀드렸습니다 문제가 아주 어려울 수 있으니 조심해라 그래서 이제 EBS 수능 특강이 들어가는 친구들은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만일 선생님 저희 학교는 EBS 수능 특강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EBS 수능특강이 들어가지 않는 학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보충교제가 있을 겁니다. 그 보충교제를 푸는 방법을 선생님이 요령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만약에 EBS 수능특강이 만약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이게 보충교제야. 어떤 외고 같은 경우는 이 보충교제가 기출 문제마다 여러분이다 모가지고 뭐 이따만큼여러분 두꺼운 책이 이번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여러분이 공부를 하라고 제가 팁을 줬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가 진짜 많아. 그 문제 여러분이나 다풀면 수능일 수 있는. 예. 네, 그런 여러분이나 정도의 문제 양이죠. 그런 그 문제를 다 일일이 풀지 말고 자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요령이야. 아는 문제들은 눈으로 보면 알잖아. 그렇지, 선생님 눈으로 보면 알아요? 알아, 너 알잖아, 안다니까 우리 친구들? 이미지를 딱 봤을 때, 아, 이 문제 어떤 알고리즘으로 문제를 풀 거야, 충실히 충분히 알수 있어요. 그런 문제들은 풀지 마시고 동그라미를 치세요. 응? 어, 이 문제는 한번 좀 풀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는 이렇게 세모를 치는 겁니다. 또는 여러분이, 어, 이 문제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여러분 동그라미 세모 이렇게 해서 쭉, 여러 분의 문제들을 우선 풀지 말고, 첫 번째로는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고 보충교제 전체를 이렇게 쭉 표시를 하세요. 그러면 동그라미 쳤던 문제는 풀지 마. 그리고 이 세모 쳤던 문제만 학교 쉬는 시간에 풀어보고, 맞았으면 바로 오케이. 알겠죠? 그 다음에 틀렸던 문제는 사실 고난이도 문제일 가능성이 커요. 근데 학교 선생님이 강조하지 만약에 안았다, 또 학교 선생님이 별로 중요하지도 않다고 얘기했다 그런 문제들은 과감하게 쓰레기 처리하시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어 선생님이 강조했었는데 내가 몰라 그런 경우는 다시 한번 학교 선생님에게 가거나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일주 전에 얘기했던 바로 이라 오닥 카드를 만들어서 일주일 정도는 좀 케어를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서는 보충 교재는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두 번째. 첫 번째 EBS 수능특강이 시험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어떻게 해라 라는 얘기해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 선생님 저희 학교는 보충교제가 들어갑니다 그런 학교는 이렇게 공부해라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요 보충교제도 안 하고 그 다음 EBS 여러분의 수능특강도 들어가지 않는데 진도 범위가 넓은 거야 특히 여러분의 이과 친구들 그런 경우 많죠 수학원 전체 얘들 이런 시험 범위 있어 기가 막히지 않니 수학 투 전체 수능이 아닌데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뭔 전체 전체 이러고 보충교재도 없고 특별히 선생님이 뭐 어떤 예를 어디에서 낸다 라는 팁도 안 줬어 이러 선생님은 어떻게 해요 뭐 봐야 돼요 족보를 봐도 어차피 학교 선생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고3 선생님이 고 똑같이 여러분이나 고3 시험 문제를 내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전체 전체 해버리면 우리 친구들이 멘붕이 와요. 에이, 하지 마. 그냥 공부하지 마. 그냥 가만히 있다가 모의고사처럼 봐. 아까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차라리, 차라리 보통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개념서가 있을 겁니다. 뭐이 개념서가 학교에서 나가는 뭐 교과서일 수도 있고요. 교과서가 제일 좋긴 해요. 중간고사로 대비법으로는 또는 뭐 학원에서 나가는 교재도 있을 거고요. 또는 뭐 인강에서 듣는 교재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뭐 e b s 에서 미나 듣는 수업들도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수능 준비와 개념서 이이 이 수능 준비했던 그 개념서를 가지고 뭐를 대비해야 돼? 바로 중간고사 대비를 하는데 그냥 6월 모평 준비하듯이. 자근이 개념 정리하고 대표 유형 정리하고 그 다음 여름에는 문제를 하시면 됩니다. 쌀때기 없이 여름에 기출문제를 푸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딱 염두에 두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선생님이 다시 한 번이나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 자, 먼저 여름는 시험 범위. 다시 한번 여러분 꼭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고등학교 1학년하고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이 중심적으로 보셔야 될 것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교과서입니다. 뭐라고요? 교과서요. 교과서가 제일 좋아. 어, 무슨 족보, 뭐 중간고사 내신 기출문제, 뭐 이런 문제집들보다 가장 좋은 건 교과서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쭉 로드맵을 여러분 그려드렸죠. 삼전에 개념과 뭘 정리해라. 유형을 정리해라. 그러면 개념에 따른 이라 그 유형은 반드시 여러분의 개념과 밀착되어 있는 대표 유형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과서로 보자면 필수 예제.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걸 2주 정도 이제 우리 친구들이 다 시험 범위까지 완성이 되면 마지막 여름의 1주 전에 고난이도 또는 이라 서술형 문제를 준비해라.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계산 실수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디지? 또는 학교 선생님이 어떤 문제를 출제하실까 또는 어떤 문제들을 강조하셨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체크하면서 여러분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 바로 하루 전날 선생님이 뭐 하라 했지? 바로 리허설 바로 중간고사 리허설 선생님이 뭘 낼까 자기가 본인이 스스로가 여러분 출제자의 마인드가 돼서 바로 이 중간고사 리허설을 한번 꼭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선생님의 고3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번 이 중간고사가 끝나게 되면 즉 6월 목평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6월 여름에 목평, 아, 그걸 갖다가 준비하는 것이 곧 뭐여야 된다? 바로 수능 준비여야 된다. 그리고 곧 중간고사 준비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친구들이 강조하면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년별로 선생님이 정리를 해드렸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학년별로 이제 이렇게롬이라 공부하는 팀 말고 전체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는 중간고사 비법 중에 어떻게 보면 선생님만 갖고 있던, 어, 글쎄? 다른 친구들도 쓰지 않았을까? 라는 여러미라 그러한 비법을 선생님이 얘기하겠습니다. 선생님은요, 수학시험 문제를 즉 수학 문제 있죠? 뭐 어, 내신 용이게 있죠? 이 문제를 집으로 끌고 오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하이나 자율학습을 하거나 또는 학교에서 하이나 자율학습을 할때 수학 문제를 여름이나 공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자기가 시간이 가고 있는 이 시간 감이 없어. 그 정도로 훅 지나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내신 여름이나 준비하는 이 수학 문제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문제들 있죠? 이거는 최소한 학교 여름이나 쉬는 시간을 적극적으로 여름이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 다음 여름이나 두 번째 팁을 드리죠. 아까 선생님이랑 우리 오답카드 만들으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수학 오답카드, 만드는 여름일의 방법은 이렇게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즉 보통 우리 친구들이 5단 노트를 만들거든? 그런데 5단 노트는 기본적으로 너덜너덜하고 더럽고 나중에 여름일에 연습장 되고 쓰레기 되고 항상 그래요. 그렇죠? 또 중요했던 여름일의 문제를 다 오려서 하면 붙이다 보니까 나중엔 결국은 없어지더라고요. 그 문제가 막 풀칠했던 게막 떨어져서 어디 갔는지 모르고 막 풀이만 써져 있고. 그래서 선생님, 이이 수학 오답카드를 어떻게 만드는지 가르쳐드리면 그냥 문구점에 가셔서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뚫어져 있는. 그래서 이렇게 고리 100원짜리 사가지고 낄수 있는 그 오답카드를 사. 이게 오답카드 이렇게 써있진 않아. 그냥 카드 있잖아. 이렇게 줄로 이렇게 쭉된 거. 이런 걸 이제 우리 친구들이 딱 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앞면과 그 다음에 뒷면이 이렇게 있어요. 요거 바로 시험 1주 전에 우리 친구들이 만들어서 일주일 정도 보셔야 되는 카드예요. 그러면 이 앞면에다가 무엇을 하냐면, 문제를 쫙 써. 문제를 쫙 씁니다. 앞면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뒷면에다가 우리 친구들이 무엇을 하느냐? 풀이를 적어. 알겠죠? 그러면 그 풀이는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어떤 효율적인, 효과적인 여러분의 풀이가 적혀져 있어야 되죠.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이 이 문제를 틀린 이유에 대해서 여기다 피드백을 적으셔야 됩니다. 나는 어떠한 내적 능력이 부족해서 이 문제를 틀렸다. 또는 나는 고등수학에서 배웠던 내용을 몰라서 틀렸다 등등에 분명히 여러분의 이유가 다 있을 겁니다. 아니면 나는 이 문제의 말 뜻조차도 나는 이해를 못했다. 나는 정말 바보였다. 등등해. 여러분,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문제 밑에다가는 피드백을 여러분 반드시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는 출처를 적어주셔야 돼요. 뭐? 출처. 그래서 출처를 적은 상태에서 얘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선생님이 세 번째. 선생님 이쭉 여름에는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바로 리허설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선생님 마무리를 할게요. 자, 이 리허설 부분은 선생님은 교실이 곧 선생님의 어, 공부하는 공장 작업실이었어요. 즉 선생님의 공부방. 자, 어쨌든 여름에 이 중간고사 름의 기간이 지나면. 우리 친구들의 실력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될 겁니다. 그럼 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바로 여러분들의 그 실력을 기대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뛰고, 그치, 꿈에 못 풀어. 아, 내가 이 기간이 지나면 대나무 마디가 하나 딱 자라듯이 내가 커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 자, 그래서 이 리허설을 할때 어디서 해? 독서실? 아니, 선생님은 독서실 별로 안 좋아해. 왜? 답답하잖아. 방이 좋아. 공부방 바로 그 공부방이 바로 누구? 내방. 내방에서름이라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방에다가 사방이라 벽에다가 전지를 붙이세요. 그래서 전지를 붙여서 중요한 여러분의 핵심 내용들을 거기에다가 칠판처럼 적으면서 이 수능 리허설을 하면 아마 완벽하게 아 중간고사는 이렇게 정리가 되겠구나. 시험 문제가 나오겠구나.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은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음 충분히 우리 학년별 내신 관리 전략에 대해서 선생님이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어때요? 많은 여러분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즉 중간고사 학년별 학습법 한번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이나 중간고사 1등급 받기의 비책 잘 들으셨습니까? 자, 선생님이 강조했던 바로 이 내용들을 알고만 있으면 안 되겠죠. 바로 실천하는, 바로 현명한 우리 수험생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자, 선생님은 자, 지금까지 중간고사 1등급, 관리, 어, 1등급 받기의 비책 지금까지 강의해 드렸습니다. 자, 또 우리 다음 여름이나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